사람들은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세상이 연결되고, 자동차가 전기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고, 아주 작은 바이러스의 모습을 관찰하여 백신을 만든다고.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실험실에 놓고 쓰기엔 조금 큽니다. 둘레가 엄청나거든요. 어디에 있냐고요?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과학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해 하나 더 만들고 있대요. 충북 청주시 오창이라는 곳에서요. 이것을 우리는 꿈의 현미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전자를 가속해서 적외선부터 엑스선까지 다양한 빛을 사용하는 현미경입니다. 그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청주시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들어설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은 부지 규모 54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 1조 원,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왜 방사광 가속기는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할까요? 단백질 분자 구조 같은 미시세계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짧은 파장에 비친 방사광을 강하게 가공해 쪼이면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죠. 이때의 방사광 빛은 태양의 밝기보다도 1조 배나 밝다고 합니다. 이런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전자가 빛의 속도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길은 복잡한 자기장이 있는 아주 긴 진공통로로 만들어져야 하고, 빛과 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장비들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는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이죠. 가장 작은 걸 보기 위해서 가장 큰 현미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자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방사광 가속기에서 생성된 방사광에 머리카락 한 가닥을 비춘다면 세포 단위는 물론 DNA 구조, 이를 넘어서 분자 구조까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머리카락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방사광 가속기의 이러한 능력 덕에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 기저귀에서 오물을 흡수하는 흡수섬유 등 실생활에 활용되는 다양한 화학소재 개발에도 방사광 가속기가 쓰이고 있고, 전기 자동차의 2차 전지를 분석하여 자동차의 항속거리 증대와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초정밀 반도체 개발에도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충북 청주 오창에 건설될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초소형 센서, 지능형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화학 소재, 차세대 배터리, 나노 섬유, 바이러스 구조 분석, 신약 개발 등의 첨단 기술 개발로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겠죠. 우리도 이제 노벨상을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은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무엇이 보고 싶으신가요?